나이가 귀한 요즘 보기 드문 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우진님. 이 중에서 인사만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뭐 있을까요? 머리 내줬어. 머리 내줬어. 가족과 지인 100명을 초대해 성대하게 준비한 돌잔치.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유미 키우면서 진짜 이 애기 키우는 게 애기 키우는 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구나. 아니니까 진짜 밤낮으로 유승이 케어 한다고 또 저까지 키운다고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많이. 부부가 오랫동안 출산을 고민하며 미루다가 결혼 3년 만에 가진 아이입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눈에 넣어도 아픈 것 같아요. 손녀든 손녀든 그거 후배 없이 하나 더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손자 아들이래. 아, 오늘 증손자 보기 힘든데. 예, 예. 어떠세요? 예? 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우리 어지바가 유자석이. 우리는 손녀가 돼. 손녀가 기계인. 손녀가 없어요. 내가 한 뜻도 나라를 기획하는 일. 게 좋은데 한 가정에 두 명 정도는 딸, 아들 구별해 두 명 정도는. 둘째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의 돌잔치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다 같이 잔치를 하고 싶다 하는. 애기가 너무 예쁘니까 저도 사실 얘 동생이 궁금해요. 근데 뭐 나는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복직이 얼마나 며칠 남으셨죠? 저 일주일 있다가 네, 제일 일찍 등원해서 제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게 우리 아이입니다. 그런 게 제일 속상해요. 그런 오는 아이를 떼놓고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게 좀 힘든. 육아와 병행해서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일도 어중간 하진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욕심이고요. 어른들은 아이 둘은 있어야 좋다지만 최근엔 아예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딱 한 명만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둘째 계획은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이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첫째, 둘째를 갖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처음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아이를 셋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아이를 키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일하고 나서는 막 운전대 잡고 울면서 출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아기가 아픈데 오로지 이거를 케어하지 못하고 회사 출근하는 걱정, 뭐 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오거든요. 아기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언제든 차표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각은 첫째 키우면서 접게 된다. 오전 7시, 아이가 일어나면 엄마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15개월 된 아이의 아침 메뉴는
엄마가 정성 들여 직접 만든 빵입니다. 한창 호기심과 활동량이 많은 시기라 식사 때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숟가락 친구 던지면 숟가락 친구 아야예요. 이제 숟가락 친구 아야예요. 오전 8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섭니다. 솔라 씨는 8월 1일 복직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의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는 상황.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울었는데 이번 주 어제부터 이제 들어갈 때 안 울더라고요. 어린이집 문 닫을 때도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이 경비 아저씨가 위로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지금도 좀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속상했어요. 뭐 어쨌든 보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애를 울리면서까지 보내야 되나? 출근을 감안해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보육이 가능한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입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어서 그 세 군데로 아기 태어나자마자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신청을 했고요. 빨리 신청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국공립은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아기를 셋 이상 낳아야지 보낼 수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뭐 친정이랑 시댁이 다 좀 멀리 위치에 계시고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직장까지 1시간 반 거리. 어렵게 들어간 회사지만 그만둘 생각도 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육아기 근로 단축해서 하루에 4시간밖에 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마음이. 사측 반응은 써야지? 네.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8시 반에 등원하고 1시간 반 걸려서 출근을 하면 10시에 회사에 도착하고요. 10시부터 4시간 근무하면 2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2시 반에 퇴근을 해서 1시간 반 걸려서 이제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4시. 4시에 하원을 해서 그때부터는 아기랑 놀아주고 저녁 먹이고 이제 일상의 아기 돌보는 네, 그 일과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빡빡한 일정을 당장 20일 뒤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일단은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볼 방법이 있어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지. 복직을 앞두고 여러 걱정이 밀려듭니다.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엄마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결정한 거잖아요. 제가 아기 낳기로 결정했고 제가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했으니까 뭐 힘들면 보약이라도 먹어야지. 근데 걱정은 돼요. 신랑이랑 여보 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했지만 0.6 언저리까지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서울 시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어드릴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저출생 해법으로 싱가포르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사 도우미 비용은 적어도 월 250만 원부터 시작되고 등하원 도우미만 해도 월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상 한국인과 중국 동포 정도로 제한된 가사노동 취업 대상을 넓히고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세계은행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한 20년 정도 글로벌 떠돌이로 살면서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해봤고 저희 아이들과 같이 육아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났고 가사도우미 쓰면 되지 뭐 그거 갖고 일자리를 그만둬 이런 정도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건 확실하고. 법안 발의 두 달 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 10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매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정부가 참고 사례로 언급한 싱가포르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인구 564만 명 중에서 약 28%가 외국인인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여러 쇼핑몰과 백화점이 밀집한 대표적인 쇼핑거리 오차드로드. 일요일이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길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들. 쉬는 날 모여서 휴식을 하는 건데요. 물가가 비싸서 매번 카페나 음식점에 갈 수 없으니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싸와서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쇼핑몰 주변에는 종이 상자를 깔고 누워 맥주를 마시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16살, 13살 두 아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시어머니가 돌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So you live in different places? Yes. We are only gathered in our office every Sunday of day because we're going to church. Then after church, we sit down here before we go home. Yeah. 싱가포르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가정에 입주해 생활합니다. 30대 맞벌이 부부의 집. He's 6 months old. Hello. Hello.
Yeah, and then that one is my eldest. That's my husband, Daniel. Yeah. Hello, Daniel. Do you want to say hello? Can I kiss to the camera? Kiss. Where's the microphone? Can you see the microphone? 필리핀 출신의 가사 노동자 마릴린 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6개월 된 지금까지 양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델 씨는 큰 어려움 없이 다니던 직장에 곧바로 복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주는 가사 노동자는 이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합니다. I was working. I fell pregnant with my second child. During that time, after I gave birth, we have the government mandated 4-month leave from work, maternity leave. So I had a 4-month break to take care of Blake, and then after the maternity leave was over, I went back to work. In our main living space, we just have one CCTV there. So this one, from this angle, you can see the whole house because it's quite not a big house. And also when we got the helper, also to just, and the babies, you know, just to spot check at home, like what's happening in case we need to see. Especially the kids room. 아이를 키우는 일을 맡기다 보니 싱가포르에서는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부는 마릴린 씨의 동의를 얻어 세 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6개월 된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종일제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월급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I think without a helper like Lynn, it will be difficult for me to be in working full time because without someone to maintain the home and take care of the children, it will be a little bit more difficult. So then we will need to rely on whether it's full time childcare, which will be very costly.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한 가정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거주할 별도의 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아기 방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커튼으로 이렇게 헬퍼분 방으로 쓰고 있고 이 정도면은 한 한국의 고시원 정도 크기 되는 것 같네요. 마릴린 씨의 한 달 급여는 우리 돈으로 약 73만 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고용주인 부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있다고 합니다. Insurance we paid one time for the full year is also about $1,000+ for the insurance for the helper. Then we have to pay the levy to the government is $60 a month. So that one is subsidized because if you have young children, the amount comes down to $60, which is quite low. The additional food that you buy for her. So I think that extra cost will eat into your monthly pay. 포기업소 수수료와 건강보험료, 급여와 식비를 다 합치면 1년에 약 1,358만 원이 듭니다. So it's not too much of a burden. Still bearable. Yeah, still bearable for the help that she gives us.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싱가포르인의 8분의 1 수준. 임금이 낮은 이유는 싱가포르의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Local workforce or foreign workforce, we do not have such policies in place. However, so the whole salary practices in Singapore is based on market forces. The salary of most domestic workers who work here in Singapore for the first time, the salary is between $500 to about $600. 싱가포르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연결해주는 소개업소가 600개 정도 있는데요. 소개업소는 가사노동자의 본국에서 제시하는 임금 권고 수준을 바탕으로 급여를 결정합니다.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경력과 출신 국가 선호도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납니다.
most of the locals here, they wanted to hire Filipino helpers. Because Filipino helpers, they are more good in speaking in English compared to Indonesian and Myanmar. That's why the salary range for Filipinos are more higher than this Myanmar, Indonesian, you know. 싱가포르의 주변국 중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필리핀 사람들의 임금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Okay, so usually this paper we give it to the helper to fill up.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선 23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이어야 하고 8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 장벽이 큰 문제입니다. The moment you can't communicate, everything breaks down. Because how do you convey instructions of the most important aspect, right, for childcare? How do you convey instructions to a person who is a guest in the country? You know, when there is a communication barrier. So I say this because I think Korean is not an easy language. I love, you know, watching Korean dramas it's and so hard. On, but well, it's very hard to, you know. So I think that would be the first part, right? 싱가포르는 경제적 여유가 있던 이민자들이 임금 수준이 낮은 나라에 보모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1978년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완탕집을 운영하는 이 부부는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식당에서 함께 일합니다. 토요일도 7시간 동안 영업을 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4살, 2살 형제를 먹이고 돌보는 가사노동자. 인도네시아 출신의 25살 아리스카 씨입니다. What time do you work? 6 o'clock. You wake up at 6 o'clock and when you sleep? Sleep 10 o'clock. 10 o'clock. 6 a.m. to 10 p.m.? Yes. 부엌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공간. 양팔 뻗으면 충분히 됐잖아. 한 이 정도 팔 뻗었을 때 다 닿는 크기긴 하네. 그래? 엄마? 수고하라. 엄마! 어이! 아리스카 씨는 이 집에서 매일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 쉰다고 합니다. He helped look after the kids and also do the housework. She cooked dinner for us also and do the laundry and generally keep the house clean. His salary is around 600 plus Sing dollars. And she has got a one day off per month.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한 인권 단체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를 두고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Right, because in a way, the migrant domestic worker, because she's living there, could be on call 24 hours, right? And migrant domestic workers have to undergo six monthly medical examination by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So if they're pregnant, then essentially they will have to leave Singapore. In Singapore, you know,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you know, that these migrant domestic workers are entitled to a basic set of rights.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25만 명이 넘습니다.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I'm from Costa. Are you okay? Is there any other country that you would like to go to work?
as a domestic worker? I want to go South Korea. South Korea? Why? Yeah, because I think South Korea is an amazing place, and tourists in South Korea also is good. And I think I love to do in the snow like that. Yeah, to experience like that also. And you know, this one also, Opa. To see Opa also, like in a K-drama. Because I like K-drama also, yeah. I like the K-drama. Aside from, I want to try to other country, but I've heard in the news that they offered a higher salary. I heard that from social media, in TikTok, also in local news here. 이 제도를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국제적 약속에 따라서도 우리 국내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국제노동기구는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에 비준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 근로기준법과 외국인 고용법도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제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1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야 어디 뭐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이 동기부여가 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는 이 정책을 해야 될 절박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지금 뭐 소멸 직전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제도에서 누가 손해를 볼까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이렇게 손해 없이 정책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100만 원 정도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면 아이를 맡길까요?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아이 엄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하고 싶으신 어머니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다들 생각이 없으세요? 딴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것도 조금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냥 저는 최대한 제가 집에서 양육하고 어린이집이나 그냥 기관에 보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이 더 안전하다는 답변입니다.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비용과 상관없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아이를 낳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영유아기를 지나 여성들이 두 번째 경력 단절 위기를 맞는 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됩니다. 오후 1시면 학교를 마치다 보니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합니다. 창업을 하며 데뷔했지만 초등 돌봄 절벽은 험난했다는 워킹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저 그거 너무 소름 돋아서. 어떤 면에 소름 돋았어요? 또 착취잖아요. 여기서 더 저임금을 쓰겠다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일단 돌봄 가치도 되게 낮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역에서 제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가사 돌봄 서비스 업체 또는 학부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가사 서비스 영역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이를테면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우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내국인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내국인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외국인을
고용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논리인데요. 실제의 그 인력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왜 정치인과 왜 일부 연구자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가? 이거는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데요. 전문가는 외국인 고용 정책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요 조사도 없이 시범 사업부터 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향후 수요 조사와 함께 하반기 중에 시범 사업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혜 씨는 입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해 평일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둘째 아이에 대한 양육 부담도 덜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그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0 후반대 또는 300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도 훨씬 넘게 드리는 게 평균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는 찬성하지만 저임금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타지에 와서 또 생활을 하는 생활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너무 싱가포르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베이비시팅 업무만 너무 싼 가격에 저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한국에 그러니까 베이비시팅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다른 잡을 찾아서 가시는 리스크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원래 개작했던 시장에서 이탈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인권도 보호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시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던 문화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려는 거잖아요. 당국이 책임져야 될 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튀어나오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과연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싱가포르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느냐일 겁니다.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제도 도입 후에도 하락 추세였고 지난해엔 1.04명으로 역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In terms of whether it has helped to increase the birth rate, then I think the answer, is very much a clear no. The way I look at it, I think like in Singapore, it will probably help to stop the decline. In terms of the birth rates, but I don't think it will add to the number of babies being born each year. I think to have more babies, I think we need very significant changes. IMF가 싱가포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이런 저출생의 시대에 아이 한 명을 온전히 우리의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공적인 책임이 강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논의는 공적인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저는 좀 연구자로서는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부모는 말합니다. 얘는 다른 사람이 키우게 해줄게 이런 것보다 내가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릴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확대해준다 말고 내 애를 내가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